광주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건 지난 2006년. 광주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에 관여하는 대신 버스 회사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줍니다. 연도별 재정 지원 내역입니다. 2007년 196억 원에서 6년 만에 배가 되더니 지난해에는 739억 원으로 3배를 넘어 올해는 12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1년 새 454억 원, 13년 새 1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급작스런 증가는 코로나19 탓이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르신들의 외출 자제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운송 수익금이 약 370억 원 정도 감소한 결과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느는 지원금만큼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도 의문이었는데 지난해 광주시 특별감사에서 식비와 제복비 등을 이중 계산하는 등의 여러 위법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회수된 금액이 12억 원을 넘습니다.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에 광주시 의회는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바꿨습니다. 광주시가 운수사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매년 실태조사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측면과 그리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그 많은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세금으로 지원되면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